쑥을 조금 뜯어왔습니다. 씻어서 식초물에 살짝 담갔다가 이제 건져서 물기를 뺐는데 쑥을 쫑쫑 썰어서 계란말이를 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밀가루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쑥향을 느끼고 싶어서 해먹는데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쑥을 쫑쫑 썰어서 계란 다리를 할 때 넣어서 향긋하게 쑥털털이도 찹쌀에 좋지만 저녁때라서 제가 별로 당을 생각하니까 당뇨는 없지만 당을 생각하니까 밀가루와 반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 마리를 한번 씻어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을 두 개 깨뜨려서 넓은 대로 넣어야겠습니다. 쑥을 좀 넣어서 이렇게 보이시지 않죠?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쑥을 네 이제 계란말이를 해볼 텐데요. 네 이제 조금 익혀지면은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말이는 조금 쑥이 질어서 네, 그 부침개로 바꾸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쑥 계란 부침개가 만들어졌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쑥 한 움큼 뜯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다져서 계란과 함께 이렇게 부쳐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드셔보셔요. 맛있게 드세요. 쑥 계란 부침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계란 쑥 부침개 여러분들도 해 드셔보셔요.